자, 이번에 살펴볼 예제는 이 정규 표현식에서 자, word boundary 즉 단어의 경계라는 뜻을 의미하는 word boundary 패턴을 이용해서 이 PHP라고 하는 어떤 문자에서 어떠한 텍스트를 이 검사하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요 문자에서 이 web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고 싶은데 이 단어가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있지 않고 얘처럼 얘는 결합되어 있죠. 웹사이트라고 딱 웹이라고 하는 독립되어 있는 예, 혼자서 있는 요 웹이라는 단어만을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규 표현식으로 여기 있는 요 역슬래시 그리고 b 그리고 역슬래시 b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요것은 그 경계 단어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웹이라고 하는 요 단어 앞에 다른 문자가 붙어있지도 않고 이 뒤에도 다른 문자가 붙어있지 않은 텍스트를 검색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검색 결과는 요 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프레그 매치의 리턴 값은 1이 되면서 a match was found가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자, 반대로 똑같은 패턴인데 자, 여기에 있는 요 텍스트는 어떤가요? 현재 웹사이트라는 텍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웹사이트라고 하는 이 텍스트는 자, 앞쪽에는 단어의 경계죠. 그런데 이 웹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끝나는 지점은 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은 단어의 경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라고 하는 요것은 이 웹이라고 하는 것과 단어 자체는 일치하지만 예, 앞쪽에 이 뒤쪽에 있는 word boundary를 의미하는 요 패턴 때문에 예, 여기에서 찾을 수 없는 텍스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프레그 매치는 0을 리턴하게 되고 0을 리턴하게 되면 a match was not found라고 하는 값이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래요. 자, 이번엔 조금 새로운 예제를 살펴보죠. 자, 우선 이 subject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이렇게 생긴 내용을 예,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여기에 들어가게 돼서 제가 여기에 아직은 정규 표현식을 적지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적게 되는 정규 표현식의 식으로 요 안에 있는 내용을 검색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자, 여기 match라고 하는 변수를 제가 세 번째 인자로 전달했어요. 그리고 match라는 변수는 위에서 제가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세 번째 인자로 전달하는 요 변수는 이름이 꼭 매치일 필요가 없어요. A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여러분이 따로 선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렇게 그 변수의 이름만 적어주게 되면 이 프레그 언더 매치라고 하는 저 함수가 내부적으로 요런 변수를 생성해서 그 변수에다가 여러분이 검색한 결과를 채워넣어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을 출력해보면 요 매치라는 변수에 여러분이 검색한 결과가 배열로 담겨서 출력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기다가 이 코딩이라고 하는 값을 넣고 자, 여기 있는 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화면을 작게 만들어서 자,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난 이유는 제가 여기다가 구분자를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구분자를 넣고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는 match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 제가 검색한 텍스트인 coding이란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걸로는 별로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코로 시작되는 어떠한 코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C로 시작하는 어떠한 단어들을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검색 결과 제가 입력한 값과는 좀 다르잖아요. 제가 입력한 건 요건데 검색한 건 요거잖아요. 그 값에 접근할 때 여러분이 손쉽게
요렇게 그 매치라는 배열의 첫 번째 원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코딩이란 텍스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걸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해볼게요. 예,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요 문서 여기 있는 요 텍스트에서 도메인을 제가 추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은 요렇게 구분자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일단 도메인은 http로 시작하잖아요. http라고 입력하고 한번 결과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http까지 잘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슬래시 슬래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에러가 뜨죠. unknown modifier 이해할 수 없는 그 구분자가 나왔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있는 여기 구분자가 있고 구분자가 이 슬래시인데 저는 그 안에서 또 한 번 그 구분자에 해당되는 것을 패턴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PHP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정규 표현식이고 이 뒤에는 정규 표현식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요 앞에다가 역 슬래시를 붙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역 슬래시는 정규 표현식에서 escaping의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시죠? 즉, 이 뒤에 있는 이 문자를 아무런 역할이 없도록 한다. 그냥 단순 문자열로 만든다. 그것이 바로 escaping의 역할이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구분자를 다른 걸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http 그리고 슬래시 슬래시까지가 검출됐습니다. 예, 저것까지 검색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한 요 텍스트는 요거는 어떤 문자의 조합이잖아요. 문자의 조합이기 때문에 제가 역 슬래시 w는 문자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문자가 역 슬래시 w는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문자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 있는 문자가 최소 하나에서 뭐 더 많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보다 많다, 하나 이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수량자를 쓰면 되겠죠. 그 수량자는 더하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저장하고 자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면 오픈 튜토리얼스까지 검색이 됐습니다. 자, 왜 오픈 튜토리얼스까지 됐을까요? 여기 있는 점은 요 W, 즉 문자, 알파벳, 숫자 이런 것들, 알파벳, 숫자, 그리고 언더라인이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요 앞에까지만 검색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저 점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자, 한번 살펴보죠. 예, 문제가 없네요. 예, 그런데 에러가 나지는 않고 있지만 자, 여기 있는 요 점은 이 정규 표현식에서 점이 의미하는 바는 any character, 즉 어떠한 문자건 상관없이 요 점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등장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 점은 얘가 점이고 얘도 문자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강력하게 여기 있는 요 점이라고 하는 기호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요 점을 any character라고 하는 이 정규 표현식의 패턴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점으로 얘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역 슬래시를 사용해서 요 점이 any character로 해석되지 않도록 우리가 escaping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결과는 같지만 예, 이게 더 안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OIG가 오는데요. OIG도 문자의 조합이고 예, 최소 하나 이상의 이 문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W, 요건 문자고요. 그리고 더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오픈 튜토리얼스 OIG까지 검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정규 표현식에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하고 싶다. 즉, 이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요긴 요 데이터에서 홈페이지, 그리고 뭐죠, 이거는 이메일, 그리고 뒤에 있는 전화번호, 요거를 추출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캡처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 있는 HTTP를 괄호로 한번 감싸 볼게요. 자, 이렇게 감쌌습니다. 자, 그리고 리프레쉬를 했을 때 이 매치 안에 담겨있는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은 이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제가 새로 열었더니 자,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어때요? 배열의 값이 두 개가 됐죠? 자, 배열의 값이 두 개가 된 이유는 지금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조금 더 요 예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왜 배열이 두 개가 됐는가를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이메일을 우리 한번 이 패턴 정규 표현식으로 한번 저것도 가져와 보죠. 자, 제가 여기다가 여기 있는 홈페이지 주소와 이메일 주소 사이에는 공백이 있죠. 요만큼이 공백이죠. 그럼 공백을 의미하는 문자인 역슬래시 s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리프레쉬를 해보면 예. 자, 별 차이가 없는데 요거는 공백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있는 프린트 i 대신에 받음프로 하면 예. 받음프로 하게 되면 저 매치라는 변수 안에 담겨있는 데이터의 길이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지금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검색한 이 데이터 OpenTutorials.org라는 이 데이터는 예. 24자. 예, 길이가 24자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 제가 역슬래시하고 s를 붙이게 되면 자, 여기 리프레시 했을 때 제가 검색한 결과는 25자로 바뀌었죠. 요 뒤에 공백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백을 넣은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공백을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를 할 건데 자, 이메일 주소를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자, 이메일 주소는 역시 알파벳 문자로 시작하니까 문자 또는 숫자 또는 언더라인 그 중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골뱅이를 합니다. 잘 됐는지 한번 계속 확인해 봐야죠. 자, 여기 에러가 났네요. 자, 제가 역슬래시 대신에 지금 에러가 뭔지 찾으신 분 있죠? 제가 구분자 바깥쪽에다가 저걸 썼네요. 구분자 안에다가 역슬래시 w 그리고 골뱅이는 좀 이따가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자, 이 id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정규 표현식으로 하려면 이 문자가 하나 이상 이라는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걸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보는 게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서 자, 화면을 좀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출력된 거 보이시죠? 예. 요렇게 해서 요만큼이 검색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해야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골뱅이를 하면 자, 골뱅이까지 검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도메인을 입력할 건데 요거는 아까 우리 요거 했을 때와 똑같이 사용을 하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부분은 예,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도메인이기 때문에 여기도 도메인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은 패턴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요거를 카피해서 요 골뱅이 뒤에다가 붙이고 자, 리로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가 패턴으로 제가 저걸 찾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는 어떤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도 예, 패턴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도메인이나 이메일에 대한 패턴은 완벽한 패턴이 아닙니다. 예, 이것보다 더 복잡해야지만 실제로 이메일이나 도메인을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현재 이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아이디어는 또한 여기에 다 담겨있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여기서 이메일에 해당되는 정의부가 어디죠? 예. 자, 이메일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 여기 있는 공백부터 여기 있는 구분자 사이의 이 구간이 바로 이메일에 대한 정의부죠. 이 정의부를 우리가 이렇게 괄호로 감싸줘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를 괄호로 처리를 한 다음에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배열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때요? 자, 매치라고 하는 이 배열에 담겨있는 값이 아까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세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배열의 값에는 예, 제가 찾아낸 정규표현식을 통해서 찾아낸 egoing@egoing.com이라고 하는 이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제 진짜 주소 아닙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여기서 사용한 이 패턴에서 요 괄호와 이 괄호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서도 요 괄호와 이 괄호의 역할이 예 인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괄호로 여러분이 괄호를 이렇게 아이고 자 괄호로 이렇게 정규표현식의 패턴을 묶어주게 되면 그 괄호로 묶인 구간은 독립된 데이터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걸 캡처링이라고도 하고 또는 역참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있는 자 echo match 그리고 1번 자, 여기에 1번이죠? 홈페이지가 자 홈페이지는 이거고 echo br 그리고 echo 이메일 매치 2번이다 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한글이 깨지고 있는데 한글 깨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자, 홈페이지 이메일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는 무엇무엇이고 이메일은 무엇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어떤 임의의 텍스트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화면에 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는 주소를 자 네이버.com으로 바꾸고 egoing@egoing.com을 역시 네이버.com으로 바꾸고 제가 리프레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주소를 바꿔도 예, 그 주소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저 문자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아직 설명드리지 않은 걸 설명드리고 이번 예제는 마칠 생각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배열은 요런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길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는 자, 첫 번째 괄호에 있는 여기서 얘기한 첫 번째 괄호는 자, 요겁니다. 첫 번째 괄호, 그리고 요건 두 번째 괄호인데요. 자, 요 부분은 첫 번째 괄호 요 부분은 두 번째 괄호에 있는 내용을 추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 있는 요 그
처음으로 등장하는 요 값은 무엇일까요? 요것은 여러분이 요 괄호를 통해서 이렇게 캡처링을 한 요런 것들 전체를 포함하는 여기서부터 이 정규 표현식이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바로 요거이고요. 그리고 요만큼의 괄호가 바로 이거이고요. 그리고 괄호 요만큼이 바로 요 마지막에 있는 요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값, 이 매치에 담겨 있는 첫 번째 값은 예, 첫 번째 값은 전체 패턴으로 검출한 값이 이 첫 번째 값으로 들어오고요. 자, 두 번째는 순서대로 첫 번째 괄호에 있는 값이 이 두 번째 값이 되고 세 번째 괄호에 자, 두 번째 괄호에 있는 값이 예, 두 번째 값이 된다는 거죠. 아, 헷갈립니다. 자, 어떠세요? 이 매치라고 하는 요 변수를 이 프레그 매치의 세 번째 인자로 전달해 준 이유를 아시겠나요? 예. 요 프레그 매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동작이 얘가 리턴하는 값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첫 번째 인자로 아유 지저분해서 자 여러분이 입력한 첫 번째 그 여러분이 입력한 패턴이 대상이 되는 문자열에서 검색이 되는가 여부를 프레그 매치가 리턴하는 결과에 따라서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용법인데 여러분이 세 번째 인자로 어떠한 변수를 부여하게 되면 그 변수 안에는 자 요렇게 괄호를 통해서 캡처링한 데이터가 들어온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